안녕, 친구들. 작은 슥슥이에요. 오늘은 예쁜 벚꽃을 같이 한번 쳐봐보도록 할게요. 짠. 자, 벚꽃으로도 이렇게 꾸며서 활용할 수 있고요. 이 안에 우리 친구들 비타민 캔디도 담아둘 수 있는 벚꽃 그릇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. 너무 예쁘죠? 자, 오늘 벚꽃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, 색종이 두 장이 필요하고요. 자, 손바닥, 어른 손바닥, 이렇게 반만한 벚꽃은 색종이를 두장 사용해서 이렇게 4분의 1. 4분의 1로 지금 다섯 개를 접어서 이렇게 완성한 거예요. 자, 이 정도 크기고요. 자, 이렇게 작은 실제 벚꽃 크기랑 너무 비슷해요. 그쵸? 이렇게 작은 벚꽃은 자, 짠. 이렇게. 4분의 1 등분해서 또 4분의 1 등분한 아주 미니 색종이에요. 작은 걸로 이렇게 접을 수 있어요.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사이즈를 생각해 보고 같이 한번 준비해 볼까요? 색종이랑 풀. 요 사이사이를 붙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가지 한번 준비해 볼까요? 색종이 두 장과 풀, 그리고 색종이를 잘라줄 칼이나 가위가 있어야 돼요. 칼이나 가위. 자, 색종이를 먼저 잘라줘 볼게요. 자, 모두 준비가 되었으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,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. 사랑합니다. 색종이를 뒤집어서, 자, 이렇게 4분의 1 등분을 해야 되니까 반을 접을게요. 슥슥슥 접고, 안전가위나 칼을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가위로 잘라주시고, 칼을 사용할 경우에는, 자, 내가 직접 자르지 말고 친구들, 부모님께, 또 선생님께, 누나나 언니 오빠에게 부탁을 해서 자르기 바래요. 자, 이렇게 하면 모두 몇 장이죠? 자, 4장. 총몇 장이 드냐면, 바로, 4분의 1 종이가 5장이 필요해요. 5장. 그래서 두장다 사용은 아니고 한 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겠습니다. 총몇 장이라고 했죠? 4분의 1 등분한 색종이 5장이 필요해요. 5장. 하나, 둘, 셋, 넷. 5장. 자, 5장 됐고요. 자, 먼저 한장 접는 법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. 색종이를 쭉 뒤집어서 대각선으로 반을 접어주세요. 그리고 다시 펼쳐서 한쪽만 이렇게 반을 접어서 가운데로 모아접기를 합니다. 이렇게 한번 접고요. 위쪽도 아래로 내려오도록 이렇게 한번 접고요. 그리고 하얀색이 보이지 않도록 이 부분도 안쪽으로 접어줘요. 돌려서 자, 안쪽에 있던 이 친구들 펴주고, 이렇게 안으로 넣을게요. 가운데 표시선 보이죠? 요 끝부분이 요 가운데 만나도록. 요렇게 해서, 이 부분이 일직선으로 맞춰주면 돼요. 이것도, 가운데 오도록. 얘가 일직선에 맞춰지도록 이렇게 하고 뒤로 그대로 접을게요. 이렇게 했었는데 뒤로 접었죠? 자, 그리고 요 모양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위로 접어줄 거예요. 자르는 거 아니고 요 위로 이렇게 접어줘요.
4페이지를 넘기고 안에 보면 끼울 수가 있어요. 이거를 여기에 짠 끼워줘요. 그리고 다시 접어줘요. 대각선 표시선 있죠? 그대로 꺾어줘요. 꺾어서 다시 펴서 뒤로 돌려서 여기 얘를 이렇게 펴서 이 친구를 안으로 쏙 넣어줍니다. 이렇게 짠 모양이 나올 법하죠. 자,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납작하게 접어줘요. 이렇게 됐죠? 이 부분을 일자로 앞으로 넘겨줄 거예요. 일자가 되도록 이렇게 접어줘요. 자, 그리고 이 사이를 이렇게 벌려서 위쪽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모양이 나왔죠? 꽃잎 모양. 이렇게 한 개 접었어요. 총 몇 개 접어야 될까요? 다섯 개입니다. 자, 한 개 접었으니까 두 번째 거 접어볼게요. 자,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반을 접고 한쪽만 뾰족하게 가운데로 삼각형이 되도록 위아래를 오른쪽은 안 하고 왼쪽만 한쪽만 이렇게 해주고 오른쪽 부분을 안으로 쓱 접어줘요. 그리고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접고요. 자, 여기를 안으로 이 부분이 가운데 선에 닿도록 왼쪽도 가운데 선에 닿도록 이렇게 접어요. 그리고 그대로 뒤로 반을 접고요. 직선으로 위로 올려주고 접어요. 펼쳐서 이 안쪽에 넣어줍니다. 자, 두 번째 지금 접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 빨리 하고 있어요. 위쪽은 대각선으로 접어주고 그리고 다시 벌려서 얘는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 여기를 벌려서 그대로 눌러줘요. 그대로 눌러주고 이 부분이 일직선 되도록 이렇게. 자, 그리고 이렇게 벌려줍니다. 자, 두 번째 입 완성. 자, 두 개 됐죠? 자, 세 번째 다시 반을 접고 벌려서 왼쪽으로 한번 왼쪽 끝부분을 맞춰서 가운데 위아래를 이렇게 잡아줘요. 그리고 오른쪽은 이렇게 안으로 접어주고 다시 이렇게 펼쳐서 이 부분이 이렇게 가운데로 오도록 접어줍니다. 왼쪽도 뒤로 반을 접죠. 그리고 위로 또 한번 올려주고. 자, 지금 세 번째예요, 친구들. 세 번째 접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세 번째도 잘 보면 될 거예요.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벌려서 아래로 내려주고 또 벌려서 그대로
이렇게 해주고 이 부분을 아래로 이 부분을 아래로 내려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짠 3개 총 몇 개 해야 되죠? 5개 네 번째 것도 잡을게요. 미리 접어 놓을 수 있었지만 일부러 접지 않았어요.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접으려고 미리 접어 놓지 않았고요. 이렇게 해서 오른쪽이 왼쪽으로 쏙 들어가다. 자, 이미 세 번이나 같은 동작을 반복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친구들 벌써 다 외웠을 거예요. 너무 간단해서. 이렇게. 이쪽도. 자, 이거 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. 지금 네 번째 꽃 똑같은 거 접는 거예요. 이렇게 하고. 이렇게 하고. 요거는 위로 맞아요. 올리고. 요 사이에, 이 사이에 넣고. 대각선으로 쓱. 사이를 넣어주고. 벌려서 눌러주고. 접어줘요. 접어주고 다시 짠 꽃잎 4개 완성. 자, 마지막 꽃잎입니다. 마지막 이렇게 반을 접어주고 왼쪽 편 위쪽으로 올려주고 위에 거 아래로 내려주고 오른쪽을 왼쪽으로 접어주고 벌리고 다시 넣어서 이 부분이 가운데 선에 닿도록 여기 직선에 닿도록 잡아주고 자, 이쪽도 이렇게 닿도록 뒤로 반을 접어주고 흰색이 보이지 않도록 위로 착 접어서 안으로 쏙 넣어주고 다시 가려주고 대각선 싹 접어주고 펼쳐서 안으로 넣어주고 자 다시 펼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벌려주고 이 부분을 앞으로 넘겨줘요. 다시 이렇게 꽃잎 완성. 자, 총 5개의 꽃잎을 이렇게 접어봤어요. 자, 한번 이제 연결해 볼까요? 자, 풀을 사용해서 풀을 사용해서 자,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지금 접고 있겠죠? 아마 다 접은 친구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. 다 접고 있는 친구들 조금 기다려주고 다 접은 친구들은 접고 있는 친구들 기다리면서 좋아요 클릭 클릭 자 좋아요 한번 눌러볼까요? 우우우우 감사합니다. 자 이제 다 접었을 거예요. 이제 풀을 사용해서 붙이는데 요 윗부분 있죠? 여길 붙여도 되지만 자 꽃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다 붙여져 있으면 너무 밋밋해요. 살짝 벌어져야 좀 더 예쁜 것 같아요. 이거 봐. 살짝 벌어졌죠? 이렇게 가운데가 조금 이렇게 벌어지게 일부러 이렇게 붙인 거예요. 자 그러면 위쪽은 바르지 말고 여기 아랫부분 있죠? 여기에 풀을 이렇게 발라줘요. 그리고 연결해주고 아랫부분을 꾹 눌러줘요. 처음엔 잘 안 붙으니까 한번 떼었다가 다시 한번 붙여줘요. 아랫부분이 붙도록
앞카페도 아랫부분만 이렇게 풀을 발라주고, 얘도 아랫부분만 이렇게 붙여줘요. 손으로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돼요. 한번 뗐다가 불어주고, 바람 불어주고, 꾹꾹 눌러줘요. 눌러주고, 자, 다음 것도 아랫부분만 풀을 발라주고, 아랫부분을 손으로 딱 잡고, 꾹 눌러줘요. 자, 이제 한개 남았죠? 그 양쪽에 이렇게 발라줘요. 풀을 이쪽에 발라주고, 얘를 이쪽에 먼저 이렇게 붙여줘요. 좀 기다리고 양쪽에 동시에 붙이기 힘드니까 이쪽 먼저 붙이고, 그리고 이쪽도 풀이 발려져 있죠? 발라져 있으니까 이렇게. 풀을 붙이고 손으로 꾹 눌러줘요. 자, 풀이 바로바로 붙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. 자, 그렇지만 이렇게 다 바르고 나면 너무 예쁜 꽃이 완성되니까 기대하면서. 자, 이렇게 바르고 나니까 예쁜 벚꽃이 완성됐어요. 와, 너무 예쁘죠, 친구들? 짠. 뒤쪽도 너무 예뻐요. 자, 뒤쪽으로 꽃 모양을 완성해도 될 것 같고, 앞쪽으로도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쵸? 자, 오늘 벚꽃 만들기 같이 해봤는데요. 전혀 어렵지 않죠? 자, 우리 친구들 예쁘게 벚꽃 만들어서 아기자기하게 한번 꾸며도 보고, A4 색지로 또 이렇게 큰 벚꽃을 만든다면 우리 친구들 여기 벚꽃 접시로도 활용이 가능해요. 같이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볼까요? 다 만든 친구들은 좋아요 클릭 클릭,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유튜브에 구독, 알림 기능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. 오늘은 벚꽃 만들기 함께 했는데요.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만들게요. 안녕!